안녕하세요. MC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유빈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 다름 아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준비한 2022년 정시 공모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때문인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우리 예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내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우선 2022년 정시 공모 지원 사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하죠. 오, 그럼 같이 알아봐야죠. 그럴까요? 먼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통해 도출한 6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COVID-19입니다. 예술인들이 급격한 창작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경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지역 문화가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환경입니다. 탄소 중립, ESG 경영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계 역시 환경 문제에 대한 예술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고령화입니다.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인구 변화에 따른 생애 주기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기술 기반 창작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용입니다. 고용 위기가 한국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데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고용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개인으로서 또 사회적으로 큰 변곡점에 서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더불어 방금 저희가 소개한 6개의 핵심 키워드 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부 정책 방향과 7기 위원회의 중점 지원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 차별과 혐오 행위를 멈추는데 예술위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계 성평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예술위원회 내부 직원의 인권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자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 현장의 참여 확대입니다. 예술 현장 참여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수평적 의사결정 정착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각종 심의 과정 정보 공개 확대와 함께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많은 예술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논의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공공재원 집행관리입니다. 투명한 공공재원 집행관리로 신뢰받는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 규정에 대한 사전 안내와 교육 확대로 예술가들의 불이익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금사업 선정자가 책임있는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계를 둘러싼 외부의 흐름과 또 예술위원회 내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출한 9가지 키워드 말머리를 간추려 크리에이트 그리고 에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네, 크리에이트, 에코. 예술위원회는 지난 2019년 선포한 아르코 비전 2030의 3대 전략 목표, 6대 전략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9가지 키워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4가지 개편 방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2022년 문예진흥기금 주요 사업 개편 방향입니다. 첫 번째, 창작 지원 규모와 영역을 확장하여 예술의 지평을 확대합니다. 2022년 창작 지원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4년간 지원 기간을 보장하여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모 접수 결과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정시 공모 접수 개요, 사업별 접수 현황, 신청자 유형별 접수 현황 등을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전국적인 균형 지원을 위해 비수도권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역 균형 지원에 적합한 목적을 가진 사업에 대해 시의시 수도권, 비수도권의 신청률을 고려하여 지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술 생태계 안에서의 안정망을 더욱 강화합니다. 예술인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영유아 돌봄 비용을 보조금 내에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막, 수어 등을 활용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소요 비용을 보조금 내에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9가지 핵심 키워드 그리고 주요 사업 개편 방향을 통해 2022년 공모 사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보았습니다. 더 풍성한 한국 예술계의 밑거름이 될 2022년 정식 공모 지원 사업을 오늘 허준 씨와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아니 그런데 정식 공모 지원 사업은 언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2022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식 공모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공고될 예정입니다. 1차 접수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그리고 2차 접수 기간은 12월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고는 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1차, 2차 정식 공모가 아닌 기간에도 접수 공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1차, 2차 정식 공모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은 별도 공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점은 2022년 1분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각 분야별로 지원 사업의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 이어질 텐데요. 모두 눈 크게, 귀 넓게 여시고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사업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확대, 지원 방식은 간편하게 간소화하였으니 예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영상에 다 담을 수 없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주소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들로 계속 인사드릴게요. 안녕.